경남 진주가 빡대출입니다. 총체적 국난입니다. 폭정, 파탄, 무능, 독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윤리도 근본이 무너집니다.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조국스러운 정권, 위선대원군의 정권, 위선, 탐욕, 특권, 반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 독가스의 국민들은 질식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문제를 모르는 정권, 아니 알면서도 국민 우습게 하는 정권, 실패 인정 않고 실패 반복하는 정권, 청년 서민 가슴 후벼 파는 정권, 피의 사실 공표로 재미보고 피의 사실 공표 탓하는 정권, 가짜뉴스로 흥하고 가짜뉴스 탈행하는 정권, 피의자가 검찰 손보는 나라, 북한 미사일이 모닝콜된 나라, 표만 되면 뭐든 하는 나라, 대통령만 바로 간다는 나라,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나라, 기생충처럼 위조하는 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나라, 유람선이 보초 서는 나라, 탈북모자 굶어 죽는 나라,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독재를 독재라 부르면 발끈하는 나라, 염치가 모렴치에 포위당하는 나라, 문재인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 탔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인데 문재인 망국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나와주시죠. 아까 자택 압수수색 검사랑 통화하신 거 인정하시죠? 그 명백한 범죄라는 거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까? 네. 더 구차하시기 전에요. 이제 사퇴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를 넘겨줘서 건강 배려를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 글 기억나십니까? 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이 통화한 것 가지고 구속 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속 수사하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통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 실제 저와 김용판 청장은 통화한 걸 어떻게 알고 지금 전화한 것만 가지고 구속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상으로 어떤 통화 내용인지는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조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중자 때. 통화는 부인폰으로 하셨습니까? 부인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폰, 본인은 업무폰입니까? 아니면 개인폰입니까? 저 개인폰입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5분 정도 제처하고. 검사하고는 통화를 몇 번 했습니까? 1분 이하, 뭐 30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예. 그럼 합치면 한 5분 이상 되는 겁니까? 제처와 5분 이하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것은 뭐 2회 제처와 2회 통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이 한강에 버려도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통신회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얼마나 통화를 하셨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제처가 놀라서 전화가 온 게 한 번 있고요. 물론 그날에 여러 번 제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때, 압수수색이 시작되려고 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제가 빨리 열어줘라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겠다 119 얘기를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뭐 말을 잘 못하는 상태여서 전화를 받고 주길래 건강을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장 다 합하면 자, 부인은 동양대 직원들에게 수십 통 통화하고 뭐 이렇게 증거인멸하고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 인정하십니까? 제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과 수사방에는 제가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자체가 수사방입니다. 총리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조국 문제로 혼란스러운데요. 책임 느끼십니까? 네.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실 겁니까? 생각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은 총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꼭 보여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책임을 지실 때라고 국민은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네, 그렇게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계속 여러 번 답변하시더라고요. 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대체로 여론조사를 많이 인용하죠. 본인도 과도하다고 지금 총리께서도 판단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이다, 요란스러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왜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과거의 수사들 쭉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손방망이 수사로 이게 가능한 의혹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강도 높은 수사가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 중입니다. 네.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순실 특검 때를 잊으셨습니까? 아니, 그 당시보다 압수수색 건수가 지금 더 많습니다. 잊으셨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나 과도한 수사. 제가 그때 뭐 다 기억이야 하겠습니까?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자, 검찰총장은 지금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그럽니다. 검찰총장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권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예, 법무부 다시 나오시죠. 지금 본인의 신분은 뭡니까? 법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피고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은 인정 안 하십니까? 제가 그건 검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도, 본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격 미달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거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 취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기겠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는 안 보이셔도 좋습니다. 큰 글자는 보입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저는 위선 대원군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것도 3종입니다. 3종이 무슨 뜻이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만 절책 말씀 새기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미래, 그 검찰개혁이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 안 하시죠? 저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뭘로 충원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당연히 공수처 차원에서 공수처장님이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안대로 하면은 현직 검사는 2분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2분 1 이상의 검사는 뭐 어떤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까? 전직 검사라거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민변으로 채우고 좌파로 채우고 그런 고도로 일은 없을, 채울 그걸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하나 채워지면은 대통령에게는 두 개의 검찰이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 하시겠다는 것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위, 그것을 지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견제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수처를 말씀드린 것이고 칼이 두 개가 되는 게 견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그게 궤변에 불과하고 그게 가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까 답변에 하실 때 수사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해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PPT 한번 봐주시죠. 거짓말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다음 거 해주시죠. 자,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보시죠. 화면에 나오시죠.
불법 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신용만 냈다. 김윤홍 여사와 긴밀한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김윤홍 여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이에는 사적 인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은 이거보다 더 연대고리가 크죠.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경리와 운명체고. 철저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제 처와 제 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불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사 간섭이 될 수 있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은 안 하십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의 영향하에 있다거나 또는 불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한다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조론남불이라는 겁니다.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태광그룹의 탄원서를 써줬다 그랬습니다. 예, 네. 보석을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하고 법적인 차원은 전혀 다른 겁니까? 본인이 2007년 8월 27일 어떤 말씀을 하신지 제가 기억을 해드릴게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기업 범죄는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는 개별 기업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고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사회적 범죄. 범사회적 범죄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낸 겁니다. 본인의 논리대로 하면은 유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보석을 탄원했고요. 그 정도는 인간적 기본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한 거하고 남은 반사회적 범죄고 본인이 개인인 인연이고 그리고 장학금을 15만 달러를 준 그 대상에게 대해서는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쓰는 거는 인간적이고 그런 겁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아들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분의 유무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오늘,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건강도 안 좋, 그 대상자가 건강도 안 좋고 수술도 한다고 해서 그 보석 정도는 보석에 대한 탄원하자라고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인간적 도리로서 제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찰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성찰하겠습니다. 그 불찰이 많으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 자라난 아이들에게 아무런 그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법이 안 하십니까? 유무죄 판결 문제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보석이라거나 이런 뭐 불구속 재판이라거나 등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그 탄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리 법치가 따뜻한 인간의 온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저께 검사와의 대화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양심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식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그 상식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면 행동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문회 이후에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청문회 시점. 거짓말에 대해서 PPT 좀 준비 좀. 기자간담회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키스트 인턴 관련해서 3주 근무했다라고 따님은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2주 했다라고 하셨죠? 답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키스트는 5일 만에 중단했다고 저에게 공식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키스트에 직접 묻지 못했고 당시 인사청문회 시점에서 뭐 압수수색 상태를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그 공식 시점, 답변으로 공식 자료로 그 이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 인정 시점에서, 그래도 안 합니까? 그 시점에서 확인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강제 수사권도 없고 실제 어떤 내용을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알고 그 시점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시점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록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나중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추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111번 동안 모르지 하셨던 그 얘기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럿 들어갈 때 태그 안 하고 한꺼번에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또 저에게 캐스트에서 공식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제가 그 키스트 관계자와 일체 연락을 하거나 통화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키스트라는 그 것이 국가 어떤 시설인지 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대략. 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시설로는 국가 주요 시설이고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가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슨 지하철에 지하철 티켓 하나로 여러 명이 우리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국가 보안시설에 여러 명이 태그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코미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보고 앙천대소라 그러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아닙니까? 아들 저 연세대학교 정외과, 예, 대학원이요, 입시 서류 사라진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정인 교수를 혹시 잘 아십니까? 공식적 자리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친분이 없습니까? 일체 사적인 통화나 만남을 한 적 없습니다. 그 아들이 조교한 교수는 문정인 특보의 제자인 거는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장학금 250만 원 준 그 교수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교수님과도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 절차에 따라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 조교 장학금을 받은 것뿐입니다. 입학 당시 서류 점수표가 통째로 분실됐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밝혀질 것입니다. 아니더라면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질 것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도 재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도록 밝혀지기를 희망하고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이 저나 저희 가족 누구와도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말 혹시 PPT 한번 준비해 주시죠.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의 증거 인멸을 보면 된다. 이런 말 하신 지 아십니까?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지금 나옵니다. 한번 보이십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모두는 가정과 추측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대학원 합격 서류가 사라졌다. 제가 어떻게 이걸 연세대학교에 증거 그 자료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기사의 제목을 추측으로 만들어진 언론 보도들입니까? 제목으로 봤을 때 모든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이 산처럼 쌓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네. 그토록 그때 많은 활동을 하신 탄핵 때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 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유령과 대화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 퇴임하신 이후에 청와대 혹시 가신 적 있습니까? 무슨 민정수석 퇴임 후에 청와대 근처에서 뭐 퇴임하신 분들과 밥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현직 인사를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있는 거 있는데 뭐 특별한 공적인 모임은 아니고 사적으로 전현직 분들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명 전에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임명 받기 전에, 네네, 대통령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임명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청문회, 네네, 이후에, 네,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임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나신 적은 뭐 간접으로 만나는 것도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공식 체계에 따라서 이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질문에 답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그런데 누구와 답했다
누구와 말했다, 누구와 대화를 했다는 것을 그런 밝히지 대화, 않는 것이 옳다고 통화나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네. 본인이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질문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민정수석 재직하시면서 대통령 자녀 재산, 뭐 신상 문제 들여다보셨습니까? 예, 민정수석실의 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까? 예. 이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본인의 실수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유심칩, 예. 네. 휴대폰 칩. 이거는 범죄 점검 물어보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실드 치시지 마시고 제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질의 조용해질 때까지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검찰 수사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제가 경우가 있다면 증거인멸 행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검찰에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검찰에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투 영등포지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방문한 적 없습니다.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투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대정부 질문 하세요. 그거 실드 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사병에서 에이즈까지 질병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을 다룹니다. 대한민국은 조국의 위선과 그 위선을 덮는 권력이라는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을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하면입니다. 잘했어요.